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차르트 얘기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자,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제가 두 번째 봄 갑오징어, 산란 갑오징어 갔을 때이 녀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판매처는 개당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게 웬 떡이냐? 뭐 생김새 비슷하고 유형 이런 거는 내가 배에서 살짝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럭저럭 조류가 있으니까 잘 옆으로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녀와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다. 이 녀석. 이 녀석을 수조권에 넣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 수평이 엄청났어요. 수면 아래에 수면 한다고 치면 가라앉을 때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라앉는 침광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제 마음에 들게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모차르트 얘기라는 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터넷 오픈 마켓 판매점에서 1,8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 낚시 업체 이름이 한국 낚시인가 그랬는데 예상은 했었어요. 2,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저는 애기 튜닝도 많이 하고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애기를 한두 개씩은 꼭 삽니다. 집사람이 컨택을 했어요. 제가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근데 2,000원 하더라. 근데 한국 낚시 오픈마켓에서 1,800원에 하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더니 컨택을 했습니다. 2,000원이 무너지고 1,900원도 아니고 1,8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는 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잠깐 몇 개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 녀석이 뭐냐면 작년에 뭐 히트까지는 아니어도 작년에 많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수평의 얘기입니다. 침광이 굉장히 좋죠. 소금을 3.3%, 3.4% 맞춰가지고 가라앉혀보면 진짜 가라앉는데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 수평이 정말 완벽했어요. 제 기준엔. 제 기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기준엔 그랬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었죠. 바디에 축광이 없습니다. 밑에 배 부분에 축광 테이프 하나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게 끝이에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바디 축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튜닝을 했죠. 아, 제가 애기 튜닝을 가끔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 녀석이 튜닝 난이도 하면 최상탑니다. 극악이에요. 그냥 뛰면 배 부분에 있는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드라이기로 좀 뜨거운 바람 해서 떼면 잘 떼집니다. 이 꼬리 쪽에 있는 것도. 그 녀석을 떼요. 송곳이라든지 이쑤시개 그런 걸로 계속 하늘하늘하늘 이렇게 배 부분을 벗깁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잘라요. 칼 자국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 표피를, 프린팅된 표피를 벗깁니다. 이 등쪽까지. 그래서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축광 페인트로. 축광 페인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발라서 쓰시라고 매니큐어 뭐 이런 종류도 있고. 그리고 한번 가지고 안 되고, 한번 칠하고, 날 하루를 작정해서 열몇 개를 하나에 놓고 벗깁니다. 그 작업까지 하고, 페인팅하고, 시간 때우면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한 번. 또 2시간, 3시간 후에 한 번. 3차까지 페인팅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진한 프린팅을 뚫고 들어가서 축광을 하면 안쪽에서 축광된 그 빛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더라고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해? 비싼 뭐 야마시타 뭐 이런 거 쓰고 말지. 너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영상 담았는데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습니다. 이 녀석 그렇게 힘들게 튜닝 하면서 느낀 게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고퀄로 좋은 품질로 만들어 놓고 왜 바디 축광만 빼놨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카피품들이 여러 개가 나왔죠. 축광이 그렇게 애절하게 좀 많이 바랬는데 갖춘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불을 잠깐 꺼볼까요? 불 끄고 바디의 축광 요것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햇빛만 받아서도 축광이 되죠? 이 녀석들은 굳이 쓱 해도 자 프린팅이 진해서 잘안 되는 녀석들도 있지만은 UV 라이트 비치면 잘들 돼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녀석들은 좀 진하네요. 그죠? 그래도 뭐몇초 걸리지 않아서 다 바디 축광이 다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 최상. 참 억지로. 전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축광이 좋죠? 프린팅된 이 부분이 마치 고돌이처럼 저는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악의 난이도 참 하나 튜닝하기 귀찮은 이 녀석 하면서 담을까 말까 하다 결국엔 담았지만 게시하지 않았던 이 녀석들의 이 고충을 이 녀석들이 해결해 줬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이거보다 먼저 공전의 히트를 쳤죠. 시크릿 애기.
시크릿 버전이라고 하는데 카피품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 브랜드 8,0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요. 심하면 8,500원, 9,000원까지는 안 샀어요. 작년에 품절이다시피 해가지고 이 얘기가 늘며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수평 얘기가 나왔고, 수평 얘기에 바디 축광이 없으니까 소비자의 그 요구 반영해서 올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들 그래요. 프린팅도 비슷합니다. 제일 유명한 고추장 한번 볼까요? 두 개를 비교해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 잘. 물론 고추장 대가리에 프린팅이 좀 이쪽이 진퉁이라고 할게요. 진퉁이 좀 진합니다. 이 녀석이 좀 흐릿하죠? 진빨강이라고 하면 주황보다 좀 진한, 뭐그 정도 좀 되겠습니다. 침강 비슷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있는 거 너무 고가로 샀기 때문에 제가 갑부도 아니고 있는 거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상의 노출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있는 거 버릴 순 없잖아요. 요거는 처음에 3,000원에 나왔어요. 어디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는 2,700원에 다운시켰어요. 뭐 사이트 이런 데도.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구매한 지는 몇주 됩니다. 근데 그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2,5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잘산줄 알았어요. 물론 잘 샀죠.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대신에 이제 구매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주머니가, 저 같은 서민은 유리지갑이라서 조금 흔들흔들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오픈마켓을 일주일 전에 봤습니다. 2,3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봤거든요.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00원도 무너졌어요. 1,900원에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이 녀석 커피 잘했어요. 굳이 질을 따지면 제 입장에서는, 자, 진퉁 모차르트 얘기, 시크릿 얘기 거의 비슷합니다. 이 녀석이 침강이 좀더 좋습니다. 약간. 이 녀석들은 각 제품명이 다 똑같진 않아요. 이 녀석들은, 진퉁들은 거의 제품이 유사한데, 침강이 이 녀석들조차도 똑같지 않아요. 모르셨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자, 이렇게 레임 사이즈는 비슷비슷하죠. 뭐 재보진 않았는데 왕눈이 사이즈 그 정도 됩니다. 모차르트 얘기. 이거는 모양이 DTD 얘기 카피하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퉁과 이 카피품들의 차이는 요런 마무리. 진퉁들은 여기에 약하게 얇게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이런 건지 투명하게 약간,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얘안 떨어져요. 적당히 카피하고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모차르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얘기고. 자, 이 녀석은 가라앉을 때 약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형태로. 침강 형태. 이거 수평이라고 하면. 자, 이 녀석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모차르트 얘기는 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가라앉는 속도가 빠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약간 꼬리가 먼저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것도 꽤 많이 샀거든요. 이런 녀석들도 한 종류 하나만 사가지고는 절대 품평 못하죠. 애기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지금 품질은 비슷합니다. 제가 신제품 애기들 나오면 하나씩 다 사요. 영상에 담으려면 한 종류씩만 해도 이거에 꽉찰 거예요. 근데 2,000원이 무너져서 기쁜 마음으로 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한치 갈 거거든요. 갑오징어 시즌을 접고. 스테라는 걸 보내주셨어요. 이 녀석은 수평은 굳이 필요 없고, 스테들을 보면 축광이 안 되는 스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축광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잠깐 불좀 끌게요. 자, 어렴풋이 보이시죠? 꼬리 부분은 축광 테이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축광이 돼! 흐릿하지만 이 녀석도 바디는 축광일 겁니다. 이거 보세요. 축광이 됩니다. 저는 이두 종류는 무조건 바디 축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냥하는 반경? 사냥 반경이 얼마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바디 축광이 돼야지 뭘 보일 거 아니야. 축광력이 굉장히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축광력이 있습니다. 이런 애기 진퉁 그 녀석들, 개당 4,000원인가 5,000원 한 녀석들이 스테가 있는데, 그 녀석들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훅은 좀 펴져 있습니다. 이건 손을 잡아야 돼요. 한치가 작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오, 좋네요.
후, 이만하면 훌륭합니다, 아주. 어이, 뭘 바래. 애기 후기면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점박이 녀석들. 때에 따라서는 그 주황 계열 녀석들 있잖아요. 이건 뭐 옥수수라고 하던데. 이런 녀석들 어필 잘 되더라고요. 자, 근데 훅이 많이 펴져 있죠? 이 각은 걸리는 그런 각도입니다. 얘는 조금 안쪽으로 모아야 돼요. 두 종류 낚시라는 게 후킹을 해서 벌어지거나 하면 안 돼. 우리가 만져서 말랑말랑해서 그렇지 표피가 굉장히 두꺼운 녀석들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습니다. 잘 박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걸리는 건 걸리는데 확 박혀서 랜딩 하려고 할 때, 끌어올릴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각은 조금 그렇지만 이 녀석들 가격은 인터넷 7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740원인가 50원인가. 근데 바디 축강도 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이런 점박이들 프린팅하고. 그리고 작년에 복수전, 한치 복수전 두 번째 갔을 때제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이런 점박이 좀 화려한 이런 녀석들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녀석들. 어우, 훅 좋습니다. 가격 대비 바디 축강 되고 훅 날카롭고. 다만 얘는 구매하시면 훅 조금만 안쪽으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까지. 갑오징어 애기 각도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이 정도. 2단, 1단 이게 각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런 에폭시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두루두루 보다 보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왕 선물로 보내주셨으니까 한치 스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모짜르트 스테예요. 이제 갑오징어를 마무리하고 한치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거 갑오징어도 끝났는데 이거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치 안 물을 것 같아요? 한치와 갑오징어는 제가 보기엔 갑오징어는 수평 유형하는 거, 가지채비가 좀더 유리하고, 그거까지는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치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걔는 오징어 아닌가? 사람으로 따지면 갑오징어는 IQ가 150 천재고, 한치는 뭐한 7, 80 셰퍼든가? 아니야. 이것도 다 나올 겁니다. 저 제가 써볼게요.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저 작년에 왕눈 얘기 그 사용했는데 잡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문어에도 사용할 거예요. 문어 시즌은 오픈이 됐죠, 이제. 양식장 문어, 뭐 무슨 통영에 사령도 쪽에 섬치기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나오 선장은 양식장 문어 시작했습니다. 여수도 시작됐죠? 탐사 뭐 이런 거 하면서. 두 종류에는 애기가 크게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바가 그겁니다. 테스트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모짜르트 좋네. 이거 딱 여기 박아놓고 하겠습니다. 모짜르트 이카메탈도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80g입니다. 이 정도면 물 조류가 굉장히 세도 작년에 그 짧은 경험만으로는 풍 닻을 놓으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입니다, 추. 쉽게 말씀드리면 맨 밑에 추 대신에 이 녀석을 다는 거예요, 채비에. 2단 채비로 샤크 리액션 9회, 10회, 15회 막 흔들다가 탁 멈춥니다. 다다다다다다가 딱 멈추고. 그리고 그 액션, 샤크 리액션을 막 하다가 딱 멈추면 그때 입질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개에 개당 3, 4, 5천 원 정도 할걸요? 그리고 80g짜리는 이만하고, 스테랑 비교하면 크기가 이만하고, 모짜르트 애기랑 비교하면 한 요 정도 반합니다. 그리고 100g까지 보내주셨는데, 100g짜리는 길이 차이가 한요 정도? 자, 중간으로 좀 놔볼까요? 자, 스테, 갑오징어.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영상으로. 길이는 안 재봤어요. 왕눈이만한 뭐그 정도고. 얄쌍하면서 추의 무게가 그램수가 써져 있네요. 그리고 새우처럼 생겼습니다. 95g이에요. 자, 95g이면 뭐 호수로. 그리고 이 녀석은 훅이 좀 크네. 이게 똑바로 선다면 약간 휘어진 모양인데. 원래 이런 모양인가? 여튼 자,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이런 활 모양으로 만들었군요. 새우 모양 하려고. 요거 훅은 제가 조금 잡아야 되겠습니다. 선물 주셔서 다른 이런 얘기도 영상에 담게 됐는데, 모짜르트 얘기 질 좋습니다. 얘는 사용해 봤어요. 얘는 사용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격도 괜찮다. 그 비싼 이 이카메탈계에도 하이엔드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하고 비교해서 괜찮더라고요. 작년에 강렬한 경험 중에 하나가 만세기가 위에 집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제 팔뚝보다 더 커요. 정말 진짜 한 1m 가까이 되는 녀석들이 막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입질이 없다가 한 마리 받았는데 그 녀석을 랜딩하려고 하는 찰나에 줄이 확 끌려가면서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만세기라고 믿습니다. 그런 녀석들 때문에 하나 사면 밑걸림도 없어서 채비 손실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말씀으로는 채비 손실 많습니다. 심한 분은 7개까지 채비 터져봤대요. 뭐 때문에?
라인이 밝은색 계열 원줄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밝은색을 갈치가 와서 끊는데요. 먹인 줄 알고. 갈치 이빨 굉장히 날카롭죠? 경심줄 막 20호 막 이런 걸로 채비 만드는 이유가 그 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 걸림이 아니더라도, 물론 바닥 찍힐 때도 있지만, 그 아니더라도 채비 손실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비 손실이 있고요. 저같이 좀 운이 없고 그러면 만세기한테도 채비 손실이 있고요. 있습니다. 꼭한 개씩만 이렇게 갖고 가셔서는 배 안에서는 좀 당황하시면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두 개, 세 개, 이 정도 각 컬러별로 구매하셔서 한 치락씩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정보지만 지켜보시는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